한마디로 수정도라고도 모두들 춤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아! 이 홍천에서 제일 나는 부자야. 집이 많아. 20채도 넘어. 땅도 많아. 5만 평이 더. 이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야.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돈을 다 쓰고 죽으려고 요새는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소통을 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때때로 태지나 송대관 뭐 이런 가수들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아니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. 이 부자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펑펑 쓰지만 불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돈을 헌금하거나 도와주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. 그런데 이 동네에는 또 불쌍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.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. 매겠습니다.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머리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야. 아유, 내려가지고서, 아유, 벌써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더니, 마음이 아프고 죽겠어, 배고파 죽겠어요. 아유, 오늘 여기 부잣집인데, 날마다 고기 굽는 냄새, 아유, 맨날, 술을 마시고 고기 굽고 잔치를 벌리는데, 오늘은 여기서, 찌꺼기라도 좀 묻어 먹어야지. 아유. 네, 여보세요. 부자 아저씨. 부자 아저씨. 부자 아저씨. 누구야? 뭐하러 왔다? 여기 뭐하러 왔어? 맞다라고? 정답입니다. 밥 좀 주세요. 밥 왔어? 지금 잔치 벌리고 있잖아요. 밥 보자. 아유,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. 우리 배 먹어야 돼. 아유, 그래도 조금만 좀 주시면 안 돼요. 안 돼. 너 같은 거지들이 먹을 밥은 없어. 빨리 가자. 아유, 그러지 말고 조금만, 밥 조금만 좀 주세요. 배고파 죽겠어요. 벌써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어요. 아유,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? 아유, 돈이 없잖아요.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? 돈이 없으면 돈 벌어야지. 몸이 아파요.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.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제발 밥 좀 주세요. 예. 밥 없다. 그러면 라이스 좀 주세요. 라이스가 뭐야? 밥이요.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. 빨리 꺼져. 빨리 꺼져. 아유, 제발 그러면 돈이라도 좀 주세요. 어, 돈? 너 이리 좀 와. 나한테 돈 달라는 놈이 이렇게 뻣뻣스러운 놈 같나? 아니, 나한테 돈을 달래? 아, 내가 누군데 나한테 돈을 공짜로 줘? 아, 이걸 뭐 뻣뻣스러운 놈 같아? 에이, 못된 놈 같아? 에이, 에이, 재수 없어. 에이, 술만 떨어지네, 지. 에이. 밥을 안 주려면 때리지나 말지. 왜 때리는 거야? 네, 이렇게 거지는 날마다 밥을 얻어먹기도 힘들어서 얻어 맞고 어떤 때는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 앓는 것을 살피고 했어요.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날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되었지요.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 또 이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. 내가 너무 나이가 늙었나?
당뇨 측정을 해봤더니 당뇨가 500이 넘더라고. 아유,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. 아유, 그리고 고혈압이 300이 넘어. 아유, 그리고 심근경색에 어쨌든 뭐 병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. 아유, 의사들이 다 고쳐줄 줄 알았더니 의사들도 못 고치네. 아유, 참. 아유, 그런 의사들이 뭘. 아유, 춘천으로 나가볼까. 농촌에나 의사들이 쉬었잖아. 아유, 어쨌든 간에.
있어야 내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구나. 어,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. 그래,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다.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. 아, 감사합니다, 아브라함이. 어우,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?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.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꼭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네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. 아, 정말 이 천국은 너무 좋아. 강물이 너무 깨끗해요. 그래, 저게 바로 생명수강이야. 저 생명수강에서 날마다 수영도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만 마셔도 돼요. 뭐, 목욕한 물을 어떻게 마셔요? 더럽잖아요. 천국엔 때가 없어요. 중국에는요, 왜 쌀집이 없어요? 쌀집은 왜? 쌀 사 먹어야죠. 밥해 먹어야죠. 전국에 쌀이 필요 없어요. 왜요? 배가 안 고프거든. 야, 너 지금 한번 배가 고픈 거 안 고픈 거 한번 생각해봐.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. 전국에서는 배고픔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터지지도 않아요.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뭘 먹어요? 야, 여기 봐, 과일 많이 있지? 저 무슨 과일이에요? 여기 봐도 생명나무 과일이야. 여기 생명나무 과일을 날마다 따먹어도 아무리 따먹어도 배가 터지거나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하고 생기는 일이 전혀 없어요. 와, 근데 또 이상하다. 또 뭐가 이상해? 전국에는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어요. 아니, 그럼 왜 필요해? 나쁜 사람 있으면 붙잡아 가야죠. 아하하하하. 전국에는 경찰서나 파출소가 필요 없어요. 왜요? 아, 전국에 도둑놈이나 항소, 깡패 이런 사람이 못 들어와. 왜? 아, 그렇구나. 전국에는 항소, 깡패, 유괴범, 도둑놈 이런 사람이 못 들어오는구나. 그럼,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까지. 전국에는 죄가 없어요. 그렇구나. 야, 그리고 이상하다. 또? 전국에는 왜 병원이 없어요? 아, 병원은 왜?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. 의료보험으로. 아, 전국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. 왜요? 전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. 감기도 안 걸려요. 위장병, 당뇨병, 고혈압 이런 것도 없어요. 영원히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. 와, 정말 너무너무 좋다. 그래, 이 천국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.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야. 야,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구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. 근데 이점에요, 저기 있는 저 집은 황금으로 지은 것 같아요. 그래, 황금 집이지. 저기 누구 집이에요? 바로 네가 살 집이야. 예?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돼요? 그래,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거야. 네가 비록 아무것도 헌금한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의 정성이 모아져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집이 지어지게 된 거야.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집을 건축하고 있어요. 또 이상하다. 또 뭐가 이상해? 여기요, 나하고 같이 같은 날 우리 동네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아저씨가 죽었어요. 그런데 그 아저씨는 왜 여기 안 보여요? 그 아저씨가 왜 여기 와? 그 사람 돈이 아주 많았어요.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? 무슨 노래요? 도전호도전호라요 하나님 나라. 들어봤어요? 알았어요. 전국은 돈이 많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요? 전국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.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. 맛있어요. 나도 많이 불렀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노래 알죠? 네, 맞아요. 전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.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
이 전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럼. 근데요, 내가 이 전국에서 몇 년 정도 살 수 있어요? 그래, 몇 년 정도 살 것 같니? 한 100년이요? 에게게, 겨우 100년? 1000년이요? 에게게, 겨우 1000년? 어, 1000년부터 더 오래 살아요? 그러면 100만년이요? 에게게, 겨우 100만년? 어, 그럼 100만년부터 더 많이 살아요? 그러면 억만년이요? 에게게, 겨우 억만년? 아니, 억만년도 에게게요? 한국에서는 야 병이 걸려가지고 골골했었는데.
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는데 모르세요? 나 교회 나가서 몰라. 에이, 내가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잖아요.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. 사랑하는 여러분들, 더욱 예수를 믿고